무더웠던 여름을 생각하면 선선한 계절이 돌아오는 게 너무 반갑기만 합니다. 그런데 약초를 가르치는 사람으로서 이 계절은 이제 약초가 시들어가는 또 시기이기 때문에 아쉽기도 합니다. 어제 가족들과 함께 수리산에 올랐습니다. 수리산은 안양, 군포, 안산 이세 도시 사이에 있는 산인데요. 정말 가볼만 합니다. 물도 많고요. 계곡이 있습니다, 일단. 제가 오르면서 약초 하나를 봤는데 요즘 여러분이 산행을 하면서 아주 흔하게 보일 수 있고 또 꽃도 있고 열매도 있는 그런 특징이 있어서 소개합니다. 누리장나무라고 여러분 들어보셨나요? 누리장나무. 누린내가 나기 때문에 누리장나무라고 하는데요. 일단 이 나무의 잎과 어린 가지를 약으로 사용합니다. 약효 이야기는 조금 이따가 하기로 하고요. 일단 이 누리장나무 잎을 새순이 올라왔을 때, 연할 때 따가지고 나물로 먹을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도 한번 도전해 보시기 바랍니다. 지금은 안 되고 이제 내년 봄을 계약을 해야 되겠죠. 그리고 이 누리장나무가 누린내가 난다라는 뜻인데, 그래서 그렇지는 않겠지만, 예전에 우리가 휴지가 많이 이렇게 보급되기 전에는 이 나무의 잎으로 대변을 보고 그 뒤를 닦는 용도로도 사용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 이 누리장나무는 약초 이름으로는 취오동이라고 하는데요. 이 취자가 냄새라는 뜻이죠. 오동은 오동나무 잎을 닮아서 아마 이렇게 이름을 붙였나 봅니다. 어쨌든 냄새가 난다는 게 특징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약효 이야기를 해볼 텐데요. 여러분들 이 지금 영상을 보시면서 지금 주변에서 들려오는 소리는 물놀이를 하는 사람들 소리이고요. 또 자세히 보시면 약간 붉은빛이 띄는 이게 열매일까요? 꽃일까요? 자, 어떤 사람들은 이거를 꽃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열매입니다. 그리고 하얀색으로 이제 꽃이 피고 있는 거 보이세요? 그렇죠? 이게 하얀색으로 피고 있는 게 꽃이고요. 이게 붉은색은 열매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이 열매에서 색소를 또 빼가지고 취해가지고 뭐 천연 색소로 사용한다는 이야기가 있는데 저는 그쪽이 전문가가 아니라서 잘 모르겠고요. 일단 이제 약효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여러분들한테 좀 도움이 될 만한 약효를 가지고 있는 식물입니다. 자, 이 어린 잎과 이 누리장나무의 어린 잎과 어린 가지를 약으로 쓴다고 했기 때문에 사실 지금은 여러분들이 이렇게 특징을 알아놓으시고 열매나 꽃이 피는 특징을 알아놓으시고 이제 내년 봄에 잎이 돋아나고 어린 가지가 펼쳐질 때 이때 취해서 약으로 쓰시면 되는데 두 가지 효과를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는 고혈압을 치료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혈압을 낮추는 효과는 이미 실험적으로도 인정되고 있고요. 또 임상에서도 혈압을 낮추기 위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제가 항상 강조하지만 한의대에서 배우는 약초책에 이 치오동이 누리장나무의 잎과 어린 가지가 속해 있습니다. 그것은 대대로 약효가 어느 정도는 있기 때문에 이렇게 배우는 것이거든요. 자, 그리고 첫 번째 효과는 혈압을 낮추는 효과라고 그랬죠. 이것을 어떻게 복용하셔야 되냐면 특히 혈압을 낮출 때는 물에 달이시면 안 되고요. 일단 말려가지고 분말로 드시는 게 효과가 좋습니다. 이유는 달이면 달일수록 약효 성분이 감소되기 때문에 그렇죠. 자, 누리장나무의 두 번째 약효는 뭐냐면, 뭐죠? 인터넷이나 이런 데 보면 중풍에 마비됐을 때 사용한다 이런 얘기도 나와 있고, 그런데 공통적인 게 뭐냐면, 마비감을 동반한 통증이에요. 그래서, 뭐, 이렇게 우리가 혈액순환이 안 되고 하면은 어디가 저릿저릿하고, 또, 감각도 둔해지고, 이런 거. 이런 증상이 있을 때 사용을 하는데요. 이 치오동이, 혈액순환을 좀 촉진하는 효과도 있습니다. 그리고 약간의 진통 효과나 이런 것들이 겸해지기 때문에 이런 증상에 사용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 경우에도 이제 물에 달여서 사용하시면 되는데요. 고혈압을 낮추기 위해서는 혈압을 떨어뜨리기 위해서는 분말로 사용하시고, 자, 이렇게 통증을 먹게 하거나 마비감을 없애기 위해서는 물에 달여서 복용하시면 되는데, 복용량은 말린 것 기준으로 5에서 15g 정도. 그러니까
사실 5에서 15g이면 1회 복용량으로 봤을 때 적은 양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잎이기 때문에 상당히 많은 양을 건조시켜야 이 그람수가 나오겠죠. 오늘은 누리장나무, 우리 주변에 정말 흔하게 있는 이 누리장나무를 공부했는데요. 여러분께서 주변에 이제 산행을 하면서 배우는 즐거움도 있고 또 약초를 배우는 그런 즐거움도 겸하여 있는 그런 나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는 다음 시간에 또 다른 약초 설명 또 연구하고 설명해 드리기 위해서 또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자, 좋아요 눌러주시고 나가시기 바랍니다. 약초교수 조경남이었습니다.